지구의 해정이 충돌하고 끝을 알 수 없는 해일들이 몰려오고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회오리 바람이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재난영화. 재난가재에는 오래전부터 대형 블록버스터들의 단골 소재가 되어왔는데요. 오늘은 투표를 통해 선정한 역대 재난영화 베스트 7을 알아봅니다. 7위는 1972년에 개봉한 해양 재난영화의 고전 포세이돈 어드벤처입니다. 사실 이 영화는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만들어진 영화라서 어릴 적에 주말의 명예 같은 TV 프로그램에서 어렴풋이 본 기억이 전부인데요. 새해를 앞둔 12월 31일에 엄청난 파도에 뒤집힌 대형 여객선에서 생존을 건 9커플의 생존기를 그린 영화입니다.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노부부, 형사, 신혼부부, 남매, 연예인 같은 다양한 사람들의 생존 드라마를 그린 이 영화는 이후에 제작된 수많은 재난영화의 교과서로 자리 잡았습니다. 포세이돈 어드벤처는 동명의 제목으로 2005년 TV영화로 제작이 되었었고요. 2006년에는 커트 러셀 주연으로 리메이크 되었었지만 1억 6천만 불의 엄청난 제작비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영화로 남았습니다. 바람 재난영화의 시초라 할 수 있는 트위스터가 6위를 차지했습니다. 기상캐스터인 남편 빌과 토네이도를 연구하는 과학자 조의 이야기를 다룬 트위스터는 9천만불의 제작비로 전세계 5억불을 벌어들이면서 흥행에서도 큰 성공을 거두었고요. 아카데미에서도 2개 부분 후보에 오르고 평단에서도 좋은 호평을 받았었습니다. 촬영 중에 사용된 엄청난 강풍은 일반 촬영용 팬이 아니라 보잉 707 비행기의 엔진으로 만들었다고 하고요. 토네이도의 무시무시한 소리는 낙타의 그르렁대는 소리를 녹음해서 속도를 늦춰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1996년 개봉 당시에 미국의 온타리오에서는 이 영화가 상영하기로 되어 있던 자동차 극장에서 실제로 토네이도가 발생해서 영화 상영이 중단되기도 했었다는데요. 정말 영화를 보는 중간에 이런 일이 있었으면 요즘의 4D 상영관이 전혀 부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영화의 마지막 클라이막스는 아이오와의 한 폐허 도시에서 촬영이 되었었는데요. 이 도시는 영화의 마지막 장면을 그대로 간직하고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찾는 관광 명소가 되었다고 합니다. 해성 충돌에 의한 지구 멸망을 그린 영화 딥 임팩트가 5위를 차지했습니다. 인류의 생존을 위해서 80만 명의 인구만 안전지대로 대피한다는 설정은 재난영화라기보다는 종말을 앞둔 휴먼 드라마에 가깝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여성감독 특유의 감성으로 재난 자체보다는 그 속에서 피어나는 여러 군상들의 감정에 주목한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영화는 전세계 3억 5천만 불을 벌어들이면서 흥행에서는 상당히 성공했었지만 평단의 반응은 그리 좋지 않았었습니다. 영화 속에서 해성 충돌 사실을 알게 되면서 시민들이 피난길에 올라서 도로를 가득 메운 차량의 행렬이 등장하는데요. 이 장면은 CG의 도움 없이 실제 차량들로 촬영이 되었다고 합니다. 영화 촬영 소식을 듣고 자진해서 참여한 1,800여 대의 차량으로 워싱턴에서 버지니아로 가는 공사 중인 도로에서 촬영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차량 행렬 속에 끼어있는 트럭들은 참여한 사람들에게 음식과 물을 공급하는 보급 차량이었다고 합니다. 지구와 인류의 전대미문의 재앙을 다룬 2012가 4위를 차지했습니다. 지진, 운석, 해일을 비롯해서 자연재해라 할 수 있는 모든 설정에 등장하는데요. 2억 불의 엄청난 제작비로 만들어져서 전세계 7억 7천만 불의 흥행을 기록했었습니다. 러닝타임도 거의 재앙 수준인 2시간 40분에 달했었죠. 재난영화계의 장인 롤랜드 에머리 감독의 작품인데요. 감독뿐만 아니라 직접 시나리오와 제작까지 담당을 했었습니다. 에머리 감독은 이 영화를 자신의 마지막 재난영화로 기획했기 때문에 모든 재난을 다 집어넣기로 했었다는데요.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여러 재난영화의 설정이나 장면의 차용도 상당히 두드러진 작품 중 하나입니다.
마이클 베이 감독의 우주적인 재난 영화 아마겟돈이 3위에 랭크되었습니다. 일단 브루스 윌리스, 벤 애플렉을 비롯해서 캐스팅에서부터 많은 주목을 끌었던 영화인데요. 이 영화는 1억 4천만 불의 예산으로 만들어져서 5억 5천만 불의 흥행을 기록했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시추 전문가들이 지구를 위협하는 혜성에 구멍을 뚫고 거기에 폭탄을 설치한다는 조금은 황당한 미션을 그리고 있는데요.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서는 이 영화를 트레이닝 프로그램에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교육의 목적이 아니라 이 영화에서 실제 과학적인 사실과 다르게 표현된 모순을 찾아내는 훈련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훈련 과정에서 지금까지 무려 168개의 사실과는 다른 에러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이 영화는 최초로 나사가 사용하는 실제 우주복이 사용된 영화라고 하는데요. 그 대여 비용만 한 벌에 무려 30억 원이었다고 합니다. 영화 촬영에 사용된 모든 실제 장비의 가격을 다 합하면 우리 돈으로 무려 19조에 달한다고 하네요. 2위는 다시 돌아온 빙하기 때문에 지구가 멸망한다는 설정의 2004년도 작품 투머로우가 차지했습니다. 재난영화의 장인인 롤런드 에머리 감독 작품인데요. 1억 2천만 불의 제작비로 제작해서 전세계 5억 4천만 불의 흥행을 기록했었습니다. 제작사는 영화 제작에 앞서서 나사의 과학자들에게 시나리오 감수를 의뢰했었는데요. 영화의 과학적인 기반이 너무 말이 안 된다는 이유 때문에 단번에 거절당했다고 합니다. 또 영화의 정식 개봉 전에는 과학자들을 초청해서 특별 시사회를 가졌었는데요. 과학자들은 영화에 놀라기는커녕 흥미로운 과학적 넌센스라는 평가를 했다고 전해집니다. 이 영화는 2008년 야후 영화에서 선정한 과학적으로 가장 말이 안 되는 SF 영화 톱10에 선정되기도 했었습니다. 영화에서는 등장인물들이 말할 때 추운 기온 탓에 입김이 나오곤 하는데요. 실제로 촬영 세트를 춥게 하는 것보다 CG로 처리하는 게 제작비를 절감하는 방법이어서 모두 CG로 만들어낸 느낌이라고 합니다. 대망의 1위는 영화사의 길이 남을 전설적인 명작 타이타닉이 차지했습니다. 아카데미 14개 부분에 노미네이트 돼서 무려 11개 부분을 수상을 했고요. 다른 영화상까지 모두 포함하면 총 127개의 상을 그 해에 휩쓸었습니다. 총 3시간 14분의 러닝타임 중에서 1912년 당시가 표현된 러닝타임이 2시간 40분인데요. 이 시간은 실제 타이타닉이 빙산에 부딪힌 이후에 침몰하기까지 걸린 시간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합니다. 또 타이타닉의 선장이 빙산에 대한 경고를 전달받고 실제로 빙산에 부딪힐 때까지 표현된 시간이 37초가 걸리는데요. 이 시간도 실제 타이타닉에서 있었던 사건 시간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하네요. 신기한 건 이 영화의 제작비가 총 2억 불이었는데요. 실제 1912년에 타이타닉 배를 만들었던 제작비가 1997년 가치로 환산하면 약 1억 5천만 불 정도 된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실제 타이타닉보다 영화 제작비가 더 많이 든 셈이겠죠?